딱 나오면 한 3분 거리인가요? 바로 앞에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도 들어오고요. 모로브조지야, 그 다음에 고속도로 나가는 길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경기장도 바로 앞에 있고. In 800 feet, your destination will be on the right. 안녕하세요. 미국 애틀랜타에 사는 애틀맘입니다. 오늘은 뷰포드 쪽에 있는 타운홈을 보러 갔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이 근방에 많이 살고 계세요. 소속은 뷰포드에 살고 있지만 수완이 둘루스에서도 가깝고 SK 배터리 아메리카와도 가까워서 커멀스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에게 가장 1순위는 내 집 마련 아닐까 싶습니다. 애틀랜타의 집값도 많이 올랐지만 40만 불 초반 중반에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타운홈, 애틀맘과 함께 구경 가보시죠. 올라오자마자 부엌. 이게 2007년에 지어진 집이에요? 17년. 2007년? 17년. 아, 17년, 17년. 17년. 그러니까 한 6년 정도밖에 안 됐구나. 그래서 되게 다 새 거네. 깨끗하네요. 오븐도 굉장히 깨끗하네. 여기 주인이 살았었어요? 아니면 렌트 주인. 줬어요? 주인이? 아, 렌트가 안 돼요. 아, 여기 렌트가 안 돼요? 예. 아예 안 돼? 아예 안 돼. 몇 프로의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아, 그래서 그렇구나. 깨끗해요. 동네가 깨끗하죠? 이게 렌트진 그니까, 그니까. 네, 굉장히 깨끗하고 조용한 이유가 있네. HOF가 95불 언니. 95불밖에 없다고요? 클라인하고 잔디. 잔디하고 너무 싸다, 네, used to be 120불인데. 엄청 싸네. 요즘 물 포함 안 돼도 다 200불 넘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되게 싼 거다. 200불, 250불이. 네네. 네. 요쪽이 지금 거실? 여기 볼까요? 여기 파이어플레이스 있고 여기 TV 놓고 있었나 보다. 그치? 자리가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베란다. 오늘도 또 비가 와요. 집만 보러 오면 비가 와 도대체. 애틀랜타가 겨울에 비가 많이 오긴 와서 여기도 꽤 넓은 편이다. 그러니까 그쵸? 다른 단지에 비해서도 사이사이가 되는 이 정도면 넓은 편이에요. 네. 전 부엌과 거실 구조 좋아요. 네, 넓어요. 시원해. 이게 지금 방이 나가 위에 있습니다. 여기 조그만 화장실 하나 있고. 자, 여기가 이제 안방 가보겠습니다. 올라와서 오른쪽에 안방 위에는 다 카펫으로 돼 있네, 그렇죠? 카펫. 카펫. 위에는 다 카펫이에요. 카펫도 깨끗하다. 주인이 살아서 그런지. 여기가 안방 화장실. 다 이런 나무 색상. 아주 업그레이드 된 건 아닌데 오래되진 않고 다 깔끔해요. 그쵸? 그러니까 손볼 건 없을 것 같아요. 문은 이쁘다. 문. 문은 그래도 이쁜 문으로 돼 있어. 여기 샤워할 수 있게 샤워장 있고요. 그냥 깔끔하고 단순한 스타일. 여기도 수납장이 생각보다 많으네. 양쪽으로 수납장 있고요. 그리고 안방에 옷장을 볼게요. 옷장이 짠. 꽤 넓으네. 이 정도면 옷장이 내가 들어왔을 때 여기다도 뭐 물건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쵸? 이 정도면 뭐 괜찮네요. 카펫도 깔끔하네, 그쵸? 네. 이 정도면 뭐 깔끔한 것 같아요. 언니, 원오너만 계속 살던 거. 여기 교통이 너무 좋더라고. 여기요? 네. 바로 85. 다 바로. 모로브 조지아가 여기서 한 5분? 네. 5분? 5분도 안 걸리죠. 스테디움, 엄청난 쇼핑센터가 바로 그쵸? 5분 이내에 다 있잖아. 5분 이내에 다 코스코. 있고. 코스코도 가깝죠. 그쵸. 그러니까 위치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집의 단점이 딱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학군이에요. 666.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아주 좋은 학군은 아니죠.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깔끔한 편인 것 같아요. 방 하나 작은 방, 여기도 작은 방 하나 있고 사이즈는 두 개 방이 거의 비슷하네요. 오늘 비가 와서 조금 어둡게 나올 것 같아.
조금 높긴 높구나. 그래도 시설이 한 이게 6년 정도 된 집인데 되게 깔끔하게 잘 썼어요. 원래 주인은 한 혼자라서. 2층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에요.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크게 수리할 거 없이 아주 깨끗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드라이어 들어가는 곳인데요. 이렇게 주인이 가져간 경우에는 세탁기 드라이어를 구매해서 입주를 해야 합니다. 부엌과 거실이 있고요. 반대편으로 내려가면 지하에 방하고 화장실 거라지가 있어요.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테라스 레벨에 이렇게 풀 화장실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자꾸 반지하가 생각나서. 여기가 테라스 레벨에 방이 따로 하나 있고 별도 문이 있어요. 그래서 룸메이트를 줘도 될 것 같아. 여기가 렌트를 줄 수 없는 타운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 방 하나 따로 룸메 주는 거는 사실 신고 안 하고 줘도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별도로 1층에서 이렇게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타운홈의 장점이 이건 것 같아. 1층에서 따로 이렇게 들어와서 방 하나 안 쓰는 방을 렌트를 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크네. 이 정도면 풀 화장실 하나 있고 여기 있고 그 다음 이제 여기가 거라지예요. 그러니까 차 거라지 같이 써도 되고 그치? 여기다 차 세우고 들어오면 되니까 두 대 차 될 수 있게 된. 오, 넓으네. 여기는 유틸리티룸. 네. 보일러 있고 뭐 그런데 창고로 쓸 수 있는 작은 공간도 있습니다. 오늘 본 집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위치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위치가 너무 좋죠. 코파라 85, 조지아몰, 야구 스타디움 가깝고, 네, 코스코도 가깝고, 네, 여기 흥분진하게 발전하는 지역 5분 이내에 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기 커피숍 쪽에 충분 뛰는도 가능하죠. SKC? 네,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네.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 네. 그러니까 여기서 네. 30분 정도로 그쪽 ST나 네. 커머스 쪽 올라가고 차타 10분 네. 여기 사시는 분들은 비포드 네. 모로브스로 제가 생활권에 있고 또 실제로 수안이나 졸리스 가기도 멀지 않고 그치? 1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위치가 네. 너무 위치가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럼 일단 여기가 렌트를 줄 수 없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장점입니다. 네. 굉장히 깨끗하고 주인들이 가꾸면서 사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한창 개발 중인 뷰포드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고 있는 타운홈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더 좋은 집 애틀란타 소개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